안녕하세요, 여러분. 제나입니다. 여러분, 피부가 늘 민감하시다고요? 속 건조가 너무 심하다고요? 좁쌀 여드름, 그리고 홍조에 고민이 많으시다고요? 이런 고민 있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영상 보시고 피부 첫 단계인 이 토너 단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좋은 토너를 잘만 쓰면은 피부에 얼마나 차이를 주는지 아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에이, 토너? 토너 그냥 뭐물 아니야? 에이, 토너가 얼마나 중요하겠어?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여러분, 저는 제가 살면서 토너를 이렇게 좋아한 적도 없고 유튜브 7년 인생에서 토너를 이렇게 추천한 적이 없거든요. 오늘은 제가 아주 각 잡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토너는 어떻게 다른지, 나와 잘 맞는 토너를 꾸준히 사용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미친 듯이 극찬한 이 토너 2종으로 제나 마켓 최초 토너 마켓이 오픈을 하는데요. 마켓 소식까지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제가 작년부터 주구장창 사용하고 여러분들에게도 여러 번 추천한 토너인데, 바로 짜잔! 마이드랩 토너 2종입니다. 이두 가지 토너는 여러분, 진짜 잘 만든 토너예요. 저 진짜 슈퍼 깐깐인 거 아시죠? 저 진짜 정말 깐깐해가지고 웬만해서는 제품을 이렇게 극도로 찬양하지 않는데, 아, 이두 가지 토너는 써보시면 알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극찬을 하는지. 제가 이두 가지 토너를 가져온 이유가 각자의 토너 기능이 뚜렷하고 그 기능을 정말 잘 제대로 하는 토너들이거든요. 우선 이두 가지 토너에 공통점이 있는데, 둘다 아줄렌과 블루센테라 성분이 들어있어요. 피부 진정 그리고 피부 염증 완화에 효과적인 아줄렌과 블루센테라가 같이 들어있어서 나는 기존에 센텔라, 시카라인 이런 걸 많이 써봤는데, 나한테는 효과가 좀 미미했다 하셨던 분들은 블루센텔라에 아줄렌까지 같이 들어있는 요두 가지 토너가 진짜 잘 맞을 거예요. 그리고 두 가지 토너 다 여름, 겨울, 계절에 상관없이 수분을 꽉 채우고 있는 토너인데, 클린한 진정 성분 배합으로 사용해보시면은 피부가 정말 편안하고 진정된 게 느껴지고 수분이 꽉찬 토너라서 피부가 속까지 촘촘하게 수분이 차오르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러면 제나님, 이두 가지 토너는 어떻게 달라요? 제나님, 왜두개다 쓰세요? 라고 아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두 가지 토너 다 수분과 진정에 효과적인데, 두 토너의 세부적인 역할이 좀 달라요. 첫 번째 토너는 제가 써보고 바로 반해버렸던 제 인생 토너인데요. 바로 마이드랩 리얼 블루 아줄렌 에센스 토너입니다. 이 토너는 사실 수분 에센스가 이 토너 양만큼 가득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시면은 살짝 우유 빛깔이 나는 토너인데, 이 토너가 속건조를 진짜 기가 막히게 잘 잡아주거든요? 여러분, 저는 수부지 피부에다가 되게 극단적인 복합성 피부라서 T존에는 유분이 엄청 많이 올라오는데, 이 볼은 진짜 건조하고 속건조가 진짜 심하거든요? 그래서 전 매일매일 이 토너를 한두 겹 정도 깔아주는데, 이거를 바르면은 피부 속부터 되게 꽉 찬다는 느낌이 든달까? 이 수분 에센스가 피부 속에 되게 촘촘하게 들어가서 속건조가 아주 싹 해결되고 피부도 더 맑아지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우유 빛깔 나는 토너라서 그냥 보면은 되게 크림 스킨 같다 하실 거예요. 근데 이 토너를 실제로 사용해보시면은 크림 스킨과 느낌이 완전 달라요. 크림 스킨 특유의 무거움, 미끌거림, 기름진 느낌이 싹 빠지고 오로지 수분! 수분으로만 꽉찬 수분 세럼을 바른 느낌이 들어요. 이게 이렇게 워터리해 보이지만 피부에 올리면은 되게 쫀쫀한 수분 에센스 같은 토너인데, 이게 저중 고분자 10중 히알루론산 성분에 판테놀까지 같이 들어있어서 오, 토너만 발랐는데 피부가 되게 속까지 촉촉하고 이 피부 겉과 마무리감은 정말 산뜻하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토너를 이렇게까지 극찬한 이유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토너가 왜 이렇게 사기냐면은 4세대 각질 제거 성분인 라하가 같이 들어있어서 정말 순하게 데일리 각질 케어까지 해줘요. 토너는 보통 매일매일 쓰는 찐 데일리템이잖아요. 근데 내 피부에 각질이 다 들떠있고 피부결이 정말 푸석하다면은 아무리 좋은 성분, 아무리 좋은 스킨케어를 발라도 피부에 흡수가 되지 않거든요. 이 토너는 라하 성분으로 매일매일 가장 순하게 각질 케어까지 해줘서 쓰면 쓸수록 피부결이 매끈해지고 수분광이 도는 게 보이실 거예요. 마이드랩 브랜드 자체가 정말 순하고 민감성 피부에게 진짜 잘 만든 브랜드인데, 피부 저장 테스트? 민감성 패널 테스트 결과? 피부 자극 0.00으로 판정. 그리고 독의 도마 테스트까지 완료했으니까 민감성 피부도 걱정 없이 수분 충전과 각질 관리를 한 번만에 할수 있는 토너예요. 제가 진짜 찐으로 너무나도 좋아하는 토너라서 이 토너 극찬을 제가 몇십 번더할수 있거든요. 근데 그냥 깔끔하게 한줄 요약을 하자면은, 속건조를 느끼는 모든 피부 타입, 피부결을 거칠어서 뭘 발라도 스킨 케어가 피부 위에 따로 노는 분들, 수부지 피부, 여드름성 피부, 그리고 날씨가 요즘 엄청 덥잖아요. 산뜻한 제품을 찾고 있는데 거기에 수분감이 넘치는 깔끔한 제품을 찾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잘 맞을 거예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제발 저를 믿고 딱한 번만, 진짜 한 번이라도 이 토너를 제발 써봤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짜잔!
토너인데요. 이거는 아까 에센스 토너와 비교했을 때 이건 아예 투명한 제형이죠. 이건 여러분 제가 딱 말씀 드릴게요. 좁쌀 여드름 잘 올라오신 분들, 얼굴 홍조가 심한 분들, 열감이 잘 올라오시는 분들, 뭘 해도 피부 진정이 안 되시는 분들, 갑자기 피부가 확 뒤집어졌다 하신 분들에게 진짜 초 강추드립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스킨케어 잘못 발라서 피부가 뒤집어지고 거기에다가 제가 그때 각질 관리에 살짝 꽂혀가지고 각질 제거를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이 3콤보 부작용으로 피부가 진짜 역대급으로 민감해져서 얼굴 전체적으로 좁쌀이 와다닥 올라오고 홍조가 진짜 심해져서 생얼로 다니기 어려울 정도로 피부가 진짜 많이 붉어졌거든요. 그때 아 나 이거 에센스 토너 잘 쓰는데 이 토너도 잘 맞지 않을까 싶어서 테스트를 하기 시작했는데 세상에 마상에 제 스킨케어 세계관이 완전 바뀌었어요. 여러분 진짜 솔직히 말해서 전 이런 물 토너? 이런 토너팩? 이런 거 진짜 믿지 않았거든요. 아니 아무리 좋은 물 토너를 써도 아무리 이 토너팩 열심히 해도 진짜 솔직히 말해서 전 진짜 단 한 번도 효과를 본 적이 없거든요. 효과도 없는데 심지어 하기 귀찮기도 해. 그래서 저는 이런 물 토너를 잘 활용하지 않았거든요. 아니 근데 세상에 칠스킨 토너팩?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토너 자체가 문제였던 거예요. 제가 피부가 진짜 극도로 민감했던 시절에 그냥 속냄새는 치고 토너팩이나 해보자 해서 이렇게 토너팩을 하기 시작했는데 와 이 토너팩 효과가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일단 이게 쿨링 효과가 진짜 좋아서 피부 열감이 확 내려가고 이 피부 홍조가 진짜 빠르게 내려가는 거 있죠. 그 인위적이고 자극적인 쿨링 진정이 아니라 진짜 순하게 피부 열감을 내려준달까? 이게 피부 열을 조절해주고 열 노화 억제를 도와주는 수딩쿨러라는 특허 성분이 무려 10,000ppm이 들어있어서 효과가 너무 좋더라고요. 보기에는 그냥 물토너 같지만 이 토너에는 수분을 즉각적으로 채워주는 알란토인, 판테놀, 티트리 입수, 녹차 추출물까지 들어있어서 수분을 한 번만에 팡 채워준과 동시에 피부결을 탄탄하게 진정을 해주는 토너예요. 극민감성 피부 진정, 좁쌀 진정에는 이 토너로 삼스킨 또는 토너팩 해주는 게 진짜 넘사벽으로 효과적이었어요. 이 두 가지 토너 모두 다 정말 효과적이고 정말 잘 만든 토너이지만 이 각자의 기능이 확실해서 전 이 두 가지 토너를 데일리로 진짜 잘 쓰고 있어요. 아침에 머리 드라이하기 전에 전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이 물토너로 토너팩을 해주고 좁쌀이 올라오거나 오늘따라 얼굴이 유난히 붉다 하는 날에는 나이트 스킨케어 전에 짧게라도 토너팩을 꼭 해주고 있어요. 이걸 하고 안 하고 차이를 제가 너무 많이 느껴서 토너팩은 진짜 매일매일 열심히 해주고 있는데 와 제가 피부가 그렇게 민감했던 게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요즘 피부 컨디션이 최상급으로 좋아져서 물토너는 그냥 무조건 활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 매일매일 무조건 이 에센스 토너를 두 겹 정도 바르면서 스킨케어를 시작해주는데 한 겹만 발라도 충분히 촉촉하거든요. 근데 이걸 두 겹 바르잖아요. 그럼 이 피부가 속까지 촘촘하게 차오른 느낌 자체가 다르고 속 건조가 거의 다 잡혀서 다음에 바를 에센스나 이 크림을 조금 더 얇게 올리게 되더라고요. 스킨케어가 더 가벼워지니까 피부가 더 편안하고 또 쿠션이나 파데 이런 베이스를 바를 때 밀착력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특히 이제 날씨가 더 더워지는데 이런 날씨에 에센스 토너를 잘 활용하면은 피부 수분 충전은 물론 메이크업 먹는 느낌까지 달라져서 메이크업 지속력도 더 좋아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이 토너들을 왜 그렇게 극찬을 하는지 왜 수많은 제품들 중에서 굳이 토너로 마켓을 준비하게 되었는지 살짝 느낌이 오실까요? 와 이거는 진짜 넘사벽이다 라고 생각될 정도의 제품들만 까다롭게 선정해서 마켓 준비를 하는데 이 토너는 여러분 남녀 불문 피부 타입 상관없이 무조건 잘 맞을 수밖에 없는 토너니까 저 믿고 제발 진짜 딱 한 번만 써봐 주세요. 진짜 제발. 이번 제나마켓은 5월 8일 수요일 저녁 6시 오픈되며 5월 12일 일요일 자정까지 진행되고요. 전 지역, 전 옵션 다 무료 배송입니다. 또 제나마켓 하면은 이벤트가 빠질 수가 없는데요. 구매 선착순 20분에게 데일리 진정 스쿠알란 수분크림 80ml를 추가로 드릴 예정이에요. 마켓 오픈 알림 및 마켓 구매 링크를 받기 위해서 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데일리 제나를 추가하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제가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링크를 걸어둘게요. 첫 번째 구성은 이게 아무래도 토너다 보니까 매일매일 쓰게 되고 또 여러 겹 올리게 되다 보니까 이 토너를 진짜 빨리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저렴하게 쟁기고 싶은 분들을 위해 준비를 했는데 에센스 토너 2개, 토너 2개 세트입니다. 이 세트를 구매하시면은 너무나도 귀여운 이 토너 미니어처 2종을 추가로 드릴 예정이에요. 정가 10만원에 52% 할인된 가격인 47,800원에 구매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 구성은 에센스 토너 2개입니다. 이 세트를 구매하시면 에센스 토너 미니어처 1개를 증정해드려요. 정가 48,000원에 40% 할인된 가격인 28,800원에 구매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 세트는 에센스 토너 1개 그리고 토너 1개 세트인데요. 이 세트를 구매하시면 에센스
에센스 토너 미니어처 한 개를 추가로 드려요. 정가 5만 원에 40% 할인된 가격인 29,800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트는 토너 두 개인데요. 토너 두 개를 구매하시면 토너 미니어처 한 개를 추가로 드려요. 정가 5만 2천원에 41% 할인된 가격인 38,000원에 구매를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제 인생 토너 마켓 소식까지 여러분들에게 다 알려드렸는데요. 토너 하나 가지고 마켓을 할 경우가 진짜 없거든요. 이 마켓은 그냥 진심으로 여러분들도 제발 한 번쯤 써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가져왔으니까 이번 마켓 여러분 제발 놓치지 말아주세요. 마켓 관련된 질문이나 제품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또 댓글로 마구마구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